나아가서 대진하고서 그날을 그 선후를 취하고 설렘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대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.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객실 밖으로. 이때 출구는 순정전. 열치 않을 땐 반대편 선으로 내려서야 하는데 이때는 열차가 들어오는지 살펴야 합니다. 또한 열차는 안내 없이 내렸다면 열차 진행 방향의 통로를 따라가는 것이 후속 열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편 선로보다 더 안전합니다. KBS 뉴스 이승진입니다. 세월호 사고 18일째 이후에 모두 8분의 시신이 수습된 겁니다.